망상입니다. 151페이지 보시죠. 자, 망상 부제 보시면요. 합리적 증거로도 설득되지 않는 왜곡된 신념.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망상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설득하시면 안 돼요. 설득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망상에 포함되기 시작을 해버리거든요. 이거는 사고 내용의 문제입니다. 환각은 지각의 문제죠. 뭔가를 보고 듣는 지각의 문제라면 이거는 생각의 문제예요. 그래서 뭐냐? 허무망상, 빈곤만상. 그러니까 허무망상은 정말 이 세상이 모두 다 허무하고 모두 다 끝날 거다. 이것 때문에 아 이거에 압도되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빈곤망상, 나는 가난해질 거다. 신체망상, 내 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. 이런 거. 질투망상, 이건 의처증, 의부증. 이건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. 바람핀다. 이런 거. 색정망상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. 주로 이제 연예인들에게 이걸 느끼게 되면은 이제 스토커. 되는 거죠. 피해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. 과대망상. 자기는 뭐 자기가 신이다.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. 관계망상, 참조망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서 떠드는 것도 나를 비웃는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안 쳐다보시고 책을 보는 것도 사실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를 다 자기랑 연관시켜서 보는 게 관계망상, 참조망상이고요. 조종망상은 누가 내게 도청장실 들었고 내 생각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게 바로 조종망상입니다.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기계하냐 기계하지 않냐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DSM 예전 기준에서는 망상장애의 망상은 기계하지 않은 망상이고 정신분열증의 망상은 기계한 망상이라는 구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실제로 가능한 일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와서 야, 우리 오빠 바람핀다? 뭐? 아니 야,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너 진짜야? 네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의심했는데 증거가 있단 말이야. 이제 그래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는 사람 가서 물어봤죠. 슬쩍 떠봤어요.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의심되는 사건들이 다 아닌 거야. 그런데 자기도 증거인가 싶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는 친구가 오해했고 이 친구의 남편인 이 오빠는 안 그랬다는 게 확실해요. 여러분이 가서 그래서 야 네가 오해했어 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걔가 그 친구가 아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망상은 아닌 거예요. 네가 몰라 너도 속은 거야 오빠한테.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오빠 편을 들잖아요. 너네 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건 이제 망상장애예요. 그래서 망상장애의 망상은 딱 들으면 이상하다 못 느끼는데 뭐 누가 내게 도청장치를 넣었다고 방송국으로 뛰어들어와서 15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1988년 8월 MBC 뉴스테크 생방송 중 웬 남자가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와 앵커의 마이크를 붙잡고 내게 도청장치가 있다!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환각과 맞물려서 기괴한 망상이 아, 저 사람 좀 이상하구나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망상까지는 안 가도요. 어떤 생각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를 몰두사고라고 합니다. 프리아큐페이드 거기에 어떤 몰입된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, 이것도 사례 하나 들어보시죠. 여기 이제 그 윤종신 두시 데이트에 이제 표진인 박사가 나와요. 그 정신과 의사. 근데 이제 그 윤종신 씨나 지금 이거는 뭐 이 아나운서는 뭐 어떡해요. 뭐 이렇게 많이 힘드시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진인 박사는 바로 얘기해요. 헤어져야 된다고. 이제 망상장애는 설득해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기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 이게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의심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표준님 박사가 당장 헤어져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사랑하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다른 여지를 딱 안 두고 잘라버리는데 네, 망상장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
여러분이 어설프게 옆에서 뭐 설득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.